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교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축복하기는 우리가 약하다고 여겨질 그때가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의 능력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몸이 아파 주님 앞에 낫기를 구합니다. 그래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강하고 또 건강하면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바울, 너는 약하여야 나를 붙들 것이고 너의 약함이 그래서 나의 강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더 온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약하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그때가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특별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약한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해진다 그러면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슬퍼하겠죠. 왜 나는 약할까? 나는 왜 빨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늘 이렇게 육신이 곤고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시원시원하게 안 되고 늘 어렵고 힘들까?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심령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는 게 깨달아질 때 나는 도리어 나의 약함을 기뻐하노라. 나는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기뻐하는 것도 작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잖아요.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아멘도 크게 하는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똑같은 믿음이라도 그렇죠? 우리가 기뻐한다 그러지 않고 크게 기뻐하느라 그러죠. 오늘 하루도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떠여지거든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할 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소에는 그 사람이 그 밭에 나와서 일을 할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이것의 절반 이상 심지어는 때로는 7알 이상을 갖다가 다 주인에게 바쳤다고 하니까 고생하고도 내 것이 안 되니 그 고생이 무슨 기쁨이 되겠냐고. 그런데 그 땅이 아무리 내 것이 아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땅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니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보물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현상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남의 밭을 빌려서 내가 농사 짓냐? 라고 하는 원망이 있었지만 그 속에 보물이 발견되니까 그 모든 원망을 이기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뻐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오늘도 세상과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해도 돼요.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살아. 뭔 인상을 맨날 쓰고 살아. 주름만 치게. 아멘. 오늘도 내 땅에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자. 그 보화는 뭐냐? 약한 데서 강함이 된다. 내가 약할수록 주의 능력은 내게 강함이 된다. 내가 강하면 주님은 약함이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만으로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내 약함이 주님은 내게 강함이 된다 라는 이 보물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강할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약할 때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몇 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해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우리가 좀 젊었을 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이가 이제는 아브라함은 거의 100살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이를 주었으면 아브라함은 야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은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자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진단, 영적으로 좀 진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망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입이 언제 닫히나? 저 입이 언제 닫히나?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강함을 자책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약한 척 하세요. 빨리 약한 척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강함이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물에 빠졌어요? 사고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기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럴 때 잘 훈련된 구조대원은 절대로 그때 뛰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급해요, 빨리 가세요, 저 사람 보세요, 허우적거리세요. 그럴 때마다 구조대원은 조금 더 허우적대어라, 조금 더 허우적대어라.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꼬르륵 꼬르륵 하면 그때 가서 건져내는 게 구조대원이에요. 그 사람이 막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그러고 할 때 뛰어들면요, 그 사람이 아직도 힘이 있어서 구조대원을 붙들어버리면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붙들고 끄집어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 구조대원의 손발을 붙들어버리면 둘 다 죽는 거거든요. 구조대원은 어떻게 한다? 좀 더 꼬르륵거리라, 좀 더 꼬르륵거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르 그리고 힘이 쫙 빠지면 그때 건져내는 건데 하나님의 원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주여 언제? 아직도 내가 더 물에 더 빠져야 되나? 내가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약한 척 하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즉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의지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지난 40년 왜 내가 너를 이 광야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너를 둔지 아니? 너는 그 40년이 고독스럽고 홀로 되어 외롭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책이 들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내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야 너는 나를 붙들고 나의 말만 들을 것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까지를 기다린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모세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40년 전에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리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는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또 늙은이가 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됨이라.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찾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뭐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자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절대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인맥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인맥을 가지면 사람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돈이 많으면 돈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약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 뭐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34년을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이에요.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가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분은 똑똑하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부인하기 훨씬 쉬워요.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하려면 뭔가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똑똑하면 자기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모른다 해야 우리는 주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다윗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궁전에 자라지 않았어요. 왕족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요. 배운 것도 없는 목동이요. 그는 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여쭙고 붙드느냐면 붙을 사람이었기 때문이고요. 오늘도 우리의 약함이 주의 강함이 됩니다. 세 번째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머리가 잘리어지고 힘이 빠져서 그는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손발은 연자맷돌에 묶여서 정말 짐승처럼 일을 하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그가 양손으로
그 블레셋의 신전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자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도 함께 거기에 묻혀 죽지만 그때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즉 삼손이 그동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힘있는 장수였습니까? 그냥 뭐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얼마나 무찌르고. 그런데 그가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그가 인간의 자랑을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 드리라는 여인에게 넘어가서 머리가 잘려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눈 뽑히고 연자 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힘이 빠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힘있게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그의 힘으로 싸울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힘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삼손은 과연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사명 주셨음에 불구하고 왜 우리가 능력이 나오지 않느냐? 아직도 우리의 힘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힘이 다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약한 것이 나에게 원망이 됩니까? 아닙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강함됨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밧모 섬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돌을 캐면서 노역을 하고 유배 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미 요한은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밧모라는 작은 섬에 갇혀서 아무도 또 만날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1년 6개월의 유배 생활 그곳에서 그는 그 위대한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지금도 온 인류에게 우리가 나아갈 바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위대한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책을 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그 밧모 섬의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 위대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분주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을 다 다닐 때 이런 책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그 밧모 섬의 꼼짝없이 갇혔어. 그 동굴 깊은 곳에 머무를 때 그 1년 6개월 동안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약할 때가 그 섬에 유배될 때 아니겠어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 오늘도 우리의 약함이 강함인 줄 믿으시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